대형 철제 구조물이 시장 통로 한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. 물건을 쌓아두었던 좌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5m 높이의 천장에서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. 저쪽 끝에 쪽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그 주위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. 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도 진정이 안 돼요. 영업 중이던 상인과 지나가던 손님을 덮쳐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세로 20m, 가로 5m 크기의 철 구조물로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놀래갖고 그냥 내놓고 저기 몸을 살해갖고 그냥 넘어져 버렸더라. 그 맞으면서 머리가 모호하고 지금. 형님, 그 구조물, 철 구조물 그 표가 딱 나게 이렇게 타박을 이유가 없다지요. 사고가 난 철 구조물은 지난해 11월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을 개장하면서 조명을 달기 위해 설치됐습니다. 설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나면서 상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경찰은 설치 업체들을 상대로 부실 시공과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KBC 정종입니다.